일단 의뢰자분이 그 키워드를 주시면은 키워드로 해당 웹하드에서 검색을 해서 리스트를 뽑아서 저희가 해당 회사 측에 직접 삭제 요청을 넣어서 삭제를 진행하고 있어요. 모르겠어요. 아마 저희 회사가 아마 저기 가장 오래됐을 것 같아요. 충격스러운 일입니까? 이런 것들 이런 케이스들 이제 이게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이 사람이 대인 관계를 못 해요. 직장에도 다닐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이 카메라만 꺼내도 자기를 찍는 것 같고 삼삼오오 모여서 웃고 있으면 자기를 비웃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대인기 비층이라든가 이런 대인 관계를 할 수가 없어서 원래 찍긴 했지만 본인이 올린 건 본인이 올린 건 아니다. 어? 자기 자신들이 얼굴이 나오니 내가 왜 이런 걸 올렸겠냐. 채팅 사이트 이제 이런 게 광고가 붙으면서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이 돼요.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진